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예배드렸어요. 아합 왕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때 언제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순종하고 아합 왕에게 갔어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여기를 떠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엘리야는 네 하나님 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시냇물을 마셨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아르마,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전도사님,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아까 성경 말씀에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가장 나쁘고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힘든데 그것도 비를 내리는 바알을 믿는 왕에게 가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없을 거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최악의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순종했는지 생각해봐요.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무서워요 하고 도망갔나요? 엘리야는 순종하고 왕에게 갔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 이 세상에는 아합처럼 하나님보다 공부나 일이나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하세요. 내가 학교 친구들에게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믿자고 하면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나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에게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며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먼저 준비해 두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똑똑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게 아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가 하나님 앞에선 더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네 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